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정말 마지막까지 똑바로 흔들릴 수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나무 과실을 가서 먹는 그날이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생명나무의 과실은 아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 끝까지 이긴 자녀들, 끝까지 믿음의 바른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간 자녀들만이 먹을 수 있는, 자녀들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어떤 말씀을 들고 나올까?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올까?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옥에 갇혔을 때, 목마를 때 너희가 나를 마시게 하였느냐? 마시게 한 자들은 또 나를 대접한 자, 소자들을 대접한 자들은 영원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 자들은 영벌에 처하리라. 이 말씀이 읽는데 다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새해 초서부터 첫 예배서부터 부담을 주기는 좀 그렇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래 이건 다음 주 정도에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오늘 그럼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좀 나눠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아시아에는 일곱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곱 교회에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편지를 쓰시게 됐죠. 그런데 그 편지에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결정적인 허물들도 있고요. 결정적인 실수들도 쭉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은 것은 결정적인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결정적인 것은 천국 가는데 큰 방해 요소가 되니 지금부터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첫 번째 이제 편지를 보낸 그런 에베소 교회입니다. 얼마나 잘 살았는지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역으로 뭐 하여튼 오만 잡신들이 다 끓고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는 아데미 신전이 거기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곳입니다. 더럽기가 짝이 없는 환락의 도시, 또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거기에다가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 가장 오래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2년 동안을 가르쳤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막강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 거기서 감독 노릇을 했죠.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일반 평신도로 막강한 사역을 한 사람들입니다. 또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열심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만 도미티안 황제 때에 거의 잡혀 죽을 지경에 이르다가 반모섬으로 그만 유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오랜 동안 있다가 9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에베소 교회로 와서 그의 마지막을 에베소 교회에서 끝낸 정말 복된 교회입니다. 사실 주의 종을 잘 만나는 교회는 평생의 축복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을 귀한 영적인 귀한 은혜로 끝까지 천국 가는 길까지 이끌어주고, 그리고 잠자고 있던 심령들을 일일이 깨워, 여러분들이 깨어나 그렇구나, 이 길은 아니었구나, 그래 그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만 천국이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체적으로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고 잠을 깨게 하고,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종을 여러분들이 만난다면 여러분이 일생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화려하기가 짝이 없고 정말 풍성하기가 짝이 없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는 얘기를 안 한다면, 천국과 지옥 얘기를 안 한다면, 당신들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를 흔들어 깨워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지 않는다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서야 하는 안개와 같고 들의 풀과 같은 인생임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고 축복을 주신다. 그냥 찬양으로 요란하게 떠들고 구원부도 받지 못했으면서도 스스로들의 축제가 되어 스스로들 깨닫지 못하여 더러운 죄들은 그냥 붙들고 있으며 그저 교회 치장하는데 5천억, 8천억을 집어넣어 열심히 헌금하면 천국 가는 것 같이 마치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파는 것 같이요. 그리고는 축제를 벌리고 좋아한다면 불행하기가 짝이 없는 교인들입니다. 그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그저 설교만 듣고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간다면 그건 불행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다못해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읽는 교회는 그쪽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깨어있는 교회는 그쪽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누구를 만났느냐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지요.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착한 아이들도 비뚤어진 잘못된 아이들을 만나면 영락없이 그쪽으로 그저 그 교도소를 다니더군요. 제가 그 경험을 뼈저리게 여러 번 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을 데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는 학교도 다니고 이제는 스스로 씻고 그 다 썩은 이도 깨끗이 날마다 닦고 다니고 옷도 속옷도 갈아입고 샤워도 매일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믿음의 길은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뭐 애들 한 뭐 초창기에는 한 5명 정도 버려진 애들하고 사니까 얘네들을 제가 얼마나 훈련을 시키고 얼마나 세뇌를 시키고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로 만들었겠습니까? 먹고 같이 자며. 그런데요, 교도소에 온 아이 하나를 집어넣으면 영락없이 버려져요. 내가 전도하고 오면 애들은 다 없어졌어요. 보면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하고 그 돈 가지고 실컷 쓰고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 눈빛이 달라져 있습니다. 얼굴이 달라져 있어요. 얼굴이 전혀 딴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붙들고 너 왜 이렇게? 너희들 뭐 했니? 물어보면 틀림없이 애들은 줄줄줄줄 부는데 보면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버려진 한 아이가 들어와 이 아이들을 그저 흔들어 놓으면은 애들은 그저 따라가 다 이 아이가 죄 짓는 그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1년, 2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근데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구원자이신 그분과 3년을 따라다녔어도 팔아먹고 그저 다 부인하고 갈 대로 다 가버리는 이런데 저는 뭘 하고요. 그 사람들 변화시켜 끝까지 천국길로 어떻게 가게 하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이 아이들이 저고 살다가도 죄를 진 아이들을 만나고 그러면 그리로 다 가버리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굴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주교회는 행복한 교회인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뭐 잘하고 뭐 저는 뭐 다른 사람이고 이러한 얘기가 아니라 저는 다른 건 할 줄 모르고 그저 성경 보고 그대로 중요한 게 뭔가 이걸 뺄 줄 압니다. 저는 다 뽑아가지고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가 첫 번째 중요한 거는 구원이에요. 다른 거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 정말 구원 받았나?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나?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하나? 뭐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는데 사단들은 수도 없이 공격하여 목사들도 무너지고 장로도 무너지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밤에 잘 때도 눈 떴을 때도 그분하고 24시간을 우리가 그냥 자면서도 같이 동행을 하며 마태복음 5, 6, 7장을 우리 마음에 두고 뼛속 깊숙이 집어넣고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며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늘 나를 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우리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은 뭘 좋아하실까? 이런 여러 장치들을 해놓고 걸어가다가 만날 때마다 이것을 내 습관이 된다면 얼른 그렇구나. 여기서 잘못됐구나. 아, 이 길은 아니었구나. 이 길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돌아서야겠어. 이런 삶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죠. 우리는 사단이 수도 없는 공격에 이런 장치들을 딱 만들어 놓고 천천히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면 최고의 아주 안전하게 그것만 실천하기만 하면은 안전하게 은혜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것같이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세월이 흘러도 우리 주님 나라를 향하여 생명나무를 향하여 그 실과를 먹기 위하여 그것을 향하여 걸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교인들은 수도 없는 많은 교인들은 그저 하던 대로 넓은 길을 향하여 걸어갈 겁니다. 그래도 제가 은퇴하고 난 후에 안심이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임 목사가 그 다음으로 이어받는다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아마 다음으로 이어받는다고 하면 저는 절망일 겁니다. 어떻게 하지? 다른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는 임 목사를 여기 데려올 때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 모아놓고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이 데려올래느냐? 당신들이 누굴 데려온다면 내가 훈련시켜주겠다. 그러나 나보고 데려오라고 하면 하나 나 섭섭해하지 않는다. 내가 데려오겠다. 그랬더니 100% 다 목사님이 데려오십시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박사학위 받고 이 사람 데려오랴. 그렇게 뭐 모든 학문에 대해서 뭐 신학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 착실한 목사를 성실한 목사를 데려오랴. 성실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좁혀져서 임철 목사가 오게 되었고 이제 훈련을 열심히 받아 아 이제는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요. 말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말이 어눌해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건 본질을 가르쳐 줄 수 있고 그 길을 향하여 가장 중요한 길이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좁은 길을 향하여 성도들을 그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좋은 막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을 잘 가르쳐줬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적인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고 영적인 인도함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들은 다 천국길입니다. 이런 귀한 사람들과의 함께 만남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정통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세월들이 또 흘러갔습니다.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그런 가르침을 받고 옳은 길로 걸어가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한번 2, 3절을 한번 보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런 칭찬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칭찬입니까? 여러분에게 만일 이 여러 개 중에 하나 너는 게으르지 않구나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칭찬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저는요 어쩌다가요 주님과 성령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밤에 어쩌다가 오늘도 뭐 밤을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은 가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첫 번 눈물부터 흘러요. 그동안 힘들었던 일로 눈물부터 그렇게 한참을 울고 가서 세수하고 와서 주님 앞에 정상적으로 예배를 한번 드려요. 제 마음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가끔 듣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과 가끔 듣는 이 말씀 한 번과 또 하나는 네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 이 뭐 교회에서부터 다 떠나고 너는 이제 노숙자로 들어가라. 그 대신에 내가 너한테 단 한마디 한 번 더 해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 종아. 여러분 저는 어떤 거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저를 칭찬하신다면 끝까지껏 쌓아놓은 것들, 다 허물어지고 없어져 버릴 것들을 붙들고 제가 이것을 그저 잠깐 머물다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이걸 즐기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칭찬 한마디에 제 남은 일평생을 노숙자하고 함께 살아도 전혀 괜찮아요. 살아봤던 경험도 있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칭찬,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될 수가 있고 세상에 다 낼 것 같은데 에베소 교회는 하나만 칭찬, 사랑한다. 하나만 칭찬이 아니라 여러 칭찬들,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 그렇게 걸어가야 할 모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에베소 교인들은 결단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행동하는 교인들이었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고하는 교회였어요. 전도자들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오면 극진히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별의별 어려움들 다 인내하고 그저 떠들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분열이 있고 서로들 잘났다고 떠드는 상처받으면 떠나버리고 다른 교회로 가고 그저 쇼핑하듯이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찾아오면 그걸 어떻게 구별해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동안 들어오고 그동안에 살아온 사람들만이 그 거짓 사도들을 구별해낼 수 있어요. 요즘은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상담해보면 황당해요. 하버드대학 박사들이 통일교에 빠져서
빠져나오질 못하더군요. 어저께도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무슨 카이스트의 박사하는 분이 또 그건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게 에덴 뭔가요? 옛날에 박태선 장로가 하던 무슨 에덴 뭐라고 있대요. 아니 거기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거기에 미쳐있다고 해요. 박사들이요. 신천지에도 똑똑한 서울대생들이 아주 요즘에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요. 그 교주가 내가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걸 믿는 거예요. 요즘은 왜 이렇게 분별들을 못하는지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우리가 깨닫고 보고 믿고 그대로요. 뭐 다른 거 해석해서 여기저기 뭐 들러붙이는 거 말고 순수하게 그냥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다 그러면 여기 영적인 어떤 의미 이런 거 말고요. 그냥 그대로 믿으면 돼요. 산상설교도 전 바보같이 그대로 믿고 여기 왔습니다. 어느 분의 것을 한번 좀 들어봤어요. 하도들 인터넷에 난리라서 그래 산상설교가 어떤 부분을 그렇게 멋지게 해놨을까. 산상설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설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니더군요. 사람들이 그리 많이 배운 사람들이 빠집니다. 그리 들어가 그것을 그냥 뭐 이게 진짜 진리라고 하는데 보니까 그것은 사는 게 아니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구약과 예수님, 율법과 예수님, 반석교에 세워진 것은 예수님. 바로 이분과의 만남에 믿음이 필요하다. 모래 위에 세우는 집, 다 무너질 집은 구약과 율법과 행위다. 근데 그게 그럴듯한 거예요. 다들 빠지게 됐어요. 여러 사람들이 목사님 산상설교 이거 들으셔야 합니다. 박수로 이만한 박수로다가 책서부터 시작을 하여 하나를 갖다 줘요. 도대체 왜들 이렇게 갖다 줄까 하고 보면은 그런 내용이더군요. 넘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걸 읽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전혀 없어요. 바보같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가 육체에 받은 할례가 아니에요. 그게 뭔 원수예요, 그게. 그냥 우리는 믿으면 돼요. 원수 사랑하라. 우리 가자 하면 심리 가자. 그래,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뽑아라. 율법을 뽑아야. 아, 그거 말고 그냥 뽑으면 돼요. 내 더러운 것들 뽑아버리고 남의 것들을 보면 되지. 뭘 그렇게 찾아서 여기저기 찾아서 크게 뭘 그렇게 뜨는 설교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들어가 보는지요. 다른 것보다도 배우면은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배우는 대로 머리에 담고 마음에 담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니 거짓 선지자가 들어오면 이것이 거짓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다. 금방 알아냈어요. 쫓아냈어요. 요즘 같으면 전화라도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전화해서 아 이거 이 사람 왔는데 이거 진짜예요? 한마디면 다 드러나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람 누군지 알려면 몇 달을 가서 갔다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이 판쳤는데 잘 배우고 있으니 감히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모든 것들이 든든하고 모든 것들이 모범적이었고 아주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정말 바른 길을 가게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열심히 교회가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보니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첫사랑이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은 다 잃어버린 거다. 네 촛대까지 내가 다 옮겨버릴 거다. 그럼 촛대도 옮겨버릴 거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올해 들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첫사랑은 어떤 거예요? 저는 주님 만나고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생명을 다했어요. 내 것 다 필요 없었습니다. 자식도 필요 없었어요. 재산도 필요 없고 명예도 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분 앞에는 필요 없었어요. 내 이분만을 위해 살아가겠다. 어디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를 정신과에 집어넣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래도 잠깐 내 의식이 들어올 때는 저는 주님을 부르고 울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눈에 걸리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왜들 이럴까? 왜들 저럴까? 제 눈에 비친 이 모든 행위들은 미친 자들 같았습니다. 뭐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없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 이거 다 아니다. 왜 미친 짓들을 할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내뱉기 시작을 했어요. 전 뒤에 앉아서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를 만나 주셨잖아요. 저 같은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을 만나 주셨으니 저 교수를 만나 저 교수 입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를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학교 가서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내 금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 다 소멸시켜버리겠다고 하세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도 소멸되어 가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꾸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은 자연히 사랑이 없으면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성령님이 소멸되어 가는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녀들은 성령님이 소멸되어 가는 그 자녀들은 이미 촛대가 옮겨진 그 자녀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습니다. 뭘 위하여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잘못된 그것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첫사랑이 있니? 봉사를 할 때 반복적으로 해요. 그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반복적으로 해요. 에베소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첫사랑의 감격이 너희들이 있니? 제가 가만히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저를 한번 뒤돌아봤어요. 한 명이 아이들이 버려진 길거리에 냄새나는 아이들, 비굴한 얼굴들, 그리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아이들, 인격이 다 파괴되어 버려 제가 없는 자리에서는 별짓들을 다 하는 그 아이들, 이 아이들을 제가 한번 만나게 되면 그래, 병든 새들이 내 집을 찾아왔어. 주님이 보내주신 이 애들이야. 이 애들을 잘 섬겨야지. 하나님, 이 아이들을 용사로 만들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아. 애들 자고 있는 애들 앞에 가서 기도를 할 때 눈물만 그냥 줄줄줄줄줄 애들의 이불을 적시 두르기요. 그러고선 꾸역꾸역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는 소리가 나와. 애들 기도할 때요. 그냥 이상하게 참아도 그렇게 꾸역꾸역 소리가 나와요. 슬픈 소리, 우는 소리, 감격의 소리. 그래서 얼른 입을 막고 다른 쪽으로 돌아가 내 자리에 들어가 두르노, 옆으로 두르노, 십자가 있는 쪽을 두르노, 강대상에서 이렇게 자면은 그렇게 행복한데 계속 눈물밖에는 안 나와요. 나 같은 것이 뭔데? 나 같은 죄인에게 어쩌면 이런 아이들을 맡겨줬을까 하고 흐느껴 울다가 잠이 들어요. 돌아보면 난 정말 지금도 그럴까?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도 무조건 집으로 데려왔어요. 한 번도 제 삶에 있어서 저건 안 돼 하고 거부해 본 적이 없어요. 힘든 사람은 그가 누가 됐지, 어떤 오해를 받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저는 바로 제 옆방에다 두놓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했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에 첫사랑은 어떻게 됐을까? 어쩌면 내 안에서도 성령님이 소멸되어 가실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삶, 바쁘게 설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해야 되는 삶, 그러다가 성령의 뜨거운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저 형식적인 설교하는 목사, 여기저기 다니며 앵무새같이 그저 순서대로 떠드는 그 목사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익숙한 곳에서 나와야 돼요. 나를 자꾸 뒤를 돌아보며 나 맞아? 이 길 가는 거 맞아? 이 길 끝에 주님 계셔? 그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우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나는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 어떻게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린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또 다시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돼서 네가 그렇게 됐나? 오랜 세월은 우리를 무디게 만들어요. 신앙도 나이가 많이 먹으면은 하나님도 떠나는 목사님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무뎌져 버려요. 하나님에 관한 관계, 죄에 관한 관계가 아, 세월이 흐르면 무뎌지는구나. 당연히 첫사랑은 무뎌질 거다. 아, 이제는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설교는 저를 위해서 하는 설교입니다. 이제는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래, 다시 한번 잠자던 잠에서, 오래된 습관에서 빠져나와야겠다. 내가 먼저 전도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그래, 이 다음 주는 힘들어도 몸을 파는 그 아가씨들에게 가 하나하나 기도를 다시 해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가장 힘든 그 양들을 가서 기도를 해줘야겠구나. 그래, 안성을 한번 다시 다녀오고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힘들게 살았나. 노숙하는 사람들하고 살던 곳은 다 없어졌대요. 내가 처음에 교회를 만들었던 다 이제는 변해버렸지만 그 장소도 가보고 당구장으로 변한 그 교회도 가보고 애들하고 애들을 식사를 사주기로 했는데 돈은 없어. 애들 8명을 끌고 가. 칼국수 2인분만 주세요. 그리고 밤 8 공기하고요. 그래서 칼국수에다 거의 비벼먹는 수준인 그걸 보고 아주머니가 한 그릇을 더 갖고 와서 철철 부어주실 때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것도 한번 가봐야지. 집회를 가다가 늘 그리운 곳이기에 그걸 가면 그건 4살짜리인가? 애 있었죠? 걔는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는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대학 붙었어요. 인천에 이화여대 붙었어요. 경인여대를 붙었습니다. 얘가 눈물 나도록 고마운 거예요. 나가서 한 달 동안을 감사한 걸 알았던 모양입니다. 4살부터 얼마나 제 속을 썩였는지 그렇게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제 팔뚝을 때리고 찾아가서 다 물어주고 잘못했다고 하고요. 얘 비밀 창고를 열어보는 순간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모든 보화가 거기 다 있더군요. 연필 깎개, 뭐 자, 뭐 좋은 것들은 다 거기 숨겨놓고 그것들을 혼자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랬던 애가 이제는 목사님, 그동안 죄송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가절로. 잘못하면 소리내서 울겠더군요. 어제도 밤 12시에 제 방에 들어왔어요. 봉투를 하나를 들고 들어왔어요. 목사님, 이거 다 월급 받은 것들이에요. 죄송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5천 원을 꺼냈었어요. 목이 말라 콜라도 사 먹고 거기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백얼마를 받아왔어요. 이 돈을 가만히 갖고 있다가 수빈아, 연울이 헌금을 하자. 네가 힘들게 네 생애 처음으로 돈도 나냐? 너 다른 애들 돈도 훔쳤지 옛날에. 하나님 앞에 회개 예물로 드리자. 이제는 철이 들었잖아. 네 목사님 얼마나 이쁜지요. 얘가 그렇게 요즘에는 좋은 거예요. 진짜 딸 같은 거예요. 누가 저 얘기를 좀 툭툭툭툭 해버리면 걔하고 목숨을 걸고 싸워요. 목사님 가지고 그런다고요. 제 상처도 제일 많이 준 아이지만은 어쩌면 이런 날이 올 수 있었을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아이하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는 신앙의 추억이 담겨있던 그것을 이 아이 생일에 대학 들어간 선물로 저는 쭉 한번 같이 다니기로 이 아이하고 어제 약속을 했어요. 우리 다 한번 다녀보자. 예, 목사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겸손히 회개하라. 저도 보니까 벌써 이만큼 높아졌고 저도 보니까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하고 사람들이 어느새 박수를 받고 있더군요.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내가 박수 받고 잘한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못했던 것이 뭔가, 내가 실패하고 실수했던 것이 뭔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러워진 그릇을 정결한 그릇으로 다시 한번 만들 때 그분은 내게 오시고 내게 담아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는 처음의 행위를 가져라. 내가 처음에 어떤 삶을 살았지? 그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기 위하여 절대로 내 인생에서는 그것이 있을 수가 없는데 가서 날 용서해달라고 했지. 나를 때린 애들을 내가 다 용서해달라고, 용서해 준다고 하고 다 찾아갔었지. 애들 대신에 내가 가서 매도 맞았었지. 그래, 그 처음 행위를 이제 가져야 할 텐데 왜 그렇게 하지도 않은 일들을 했다고 그러면 발딱발딱발딱 다시 내가 살아나서 그런지. 여러분 그래요. 전도도 예전에 열심히 했어요. 모욕을 당하는 걸 기뻐했어요. 슬펐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그래 우리 주님만 알아주시면 돼. 주님 나 안 그런 거 아시죠? 하고 슬픈 마음으로 지나갔던 그런 첫 삶을 살아갈 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비로소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되어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올해에는 우리 다 그거 뭐 힘든 길 누가 걸어가, 그게 아니라 다시 찾고 다시 뒤집어 귀한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2014년도만큼은 가던 길을 절대 멈추지 않고 읽던 성경을 그대로 읽고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첫사랑을 나는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옷깃을 여미고 2014년도에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로 다시 한번 태어나 흔들릴 수 없는 증인들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어리석은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눈을 띄워 주사 하나님 아버지 이젠 바른 믿음의 길을 향하여 결단하고 걸어가는 가슴 두근거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